지금까지 찬송을 불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큰 감명을 주었고 회개와 결심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른 자가 그 찬송으로 하여금 자신이 결심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자 윌리엄 제이 교수는 펜실베니아 로빈스빌에서 캠프 집회에 찬송을 인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1892년의 일입니다. 독창자로 있던 음성이 비범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찬송 인도자로서 독창자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패트릭 교수는 그가 크리스찬 되기 위하여 권면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청년이 하루속히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기에 헌신하는 날이 오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그 시가 다 끝나도록 계속 줄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창자에게 주시는 노래임에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독창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그 찬송을 정성을 다하여 더욱 힘있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마음은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워 갔습니다. 계속하여 부를 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올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찬송을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께 찾아오는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느껴봅니다. 1921년 어느 늦은 밤에 케이크 패트릭 교수가 서재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인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달려가 보니 서재실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작시하다가 마지막 절을 다 하지 못한 채 연필을 쥐고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는 1838년 에머랜드 섬에서 태어나 1921년 83세 일기로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마치었습니다. 그는 찬송가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신 위대한 찬송작가였습니다. 주의 사명을 다 완수한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서 시달려 죽게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맞아 주소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네 오지는 눈물로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내 집을 찾아 주.